09944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스맥입니다. 스맥, 은,는 동사는 정보통신장비의 개발, 제조 및 관련 소프트웨어의 개발, 판매 등을 주 목적 사업으로 1996년 설립되었음. 2011년 합병을 통해 기계사업, 공작기계 제조 및 판매, 산업용 로봇의 제조 및 판매업을 추가로 영위함. 동사의 사업 부문은 공작기계, 자동화 장비, 융복합 장비, 로봇 등을 제조하는 기계사업 부문과 이동통신장비, IP 네트워크 장비 등을 제작하는 ICT 사업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음. 기업 개요 -MCT, CNC 선반, 산업용 로봇 등을 생산하는 공작기계 제조업과 U/무선 통신장비인 게이트웨이를 생산하는 통신장비 제조업을 주력으로 영위함. -연결 대상 종속기업으로는 공작기계 및 관련 부품 제조 사업을 영위하는 주 테크센과 베트남 및 미국, 독일 법인을 보유함. -2016년 중 대구 테크노폴리스 내에 연간 2천억 규모의 생산 능력을 가진 신규 공장을 완공. 로봇, 정밀 공작기계, 융복합 장비 등 고부가 사업으로 성장 동력 확보. -재무 -머신닝 센터의 수주 부진에도 주력 CNC 선반의 수주 증가와 로봇 자동화 부문의 성장, ICT 부문 역시 수익 증가하며 전년 대비 매출 규모 확대. -원가 구조 개선과 인건비, 수수료 비용 감소 등 판관비 부담 완화로 영업이익 전년 대비 흑자 전환, 파생상품 평가 손실 감소, 사채 상환 손실 제거되며 순이익도 흑자 전환. -스마트 팩토리 및 공장 자동화 수요 증가에 따른 CNC 선반, 로봇 자동화 수주 증가가 기대되나 글로벌 경기 둔화와 기업들의 설비 투자 위축 등으로 매출 성장폭은 축소될 듯. 2023년 7월 11일 기준 장마감 스맥의 시가총액은 877억 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스맥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닥 991위입니다. 스맥의 상장 주식수는 3,916만 7,600주입니다. 스맥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스맥의 퍼은 6.47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27.48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5.87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296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2,445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0.71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346원이고 추정 EPS는 N/A원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0.88배, 2,539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N/A% 사인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에 N/A이며 목표 주가는 N/A1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마이너스 181억 원, 마이너스 110억 원, 117억 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마이너스 299억 원, 마이너스 164억 원, 97억 원입니다. 스맥의 재무를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 비율을 보면 158번지 75%이고 유보율은 383.14%입니다. 부채 비율이 적당한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보통인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평범한 종목입니다.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562.49이며 전일 대비해서 41.79 더하기 1.66%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878.73이며 전일